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얼굴 표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 그리기 시리즈로 이번에는 트와이스 나연의 표정을 그려보겠습니다. 트와이스에서 나연이 제일 예쁜 아이언.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얼굴 표정을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묘사할 때는 섬세한 묘사를 위해서 샤프를 사용합니다. 샤프가 없을 경우는 연필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아서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그리는 동안 자주 연필을 깎아서 뾰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립니다. 하이라이트 반짝이는 비워두고 눈동자를 그립니다. 그래야 초롱초롱한 눈이 됩니다. 눈꺼풀하고 속눈썹을 진한 색으로 그립니다. 쌍꺼풀도 그려줍니다. 속눈썹은 살짝 둥글게 위로 올리면서 그립니다. 눈썹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그려줍니다. 쌍꺼풀의 진하기는 양쪽 끝으로 갈수록 가늘고 연하게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기본 톤을 깔아준 다음에 눈썹이 자라는 방향으로 둥글게 그려줍니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그립니다. 모든 털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그리면 자연스러운 털 모양이 됩니다. 밑에서 위로 라운드를 그리면서 그립니다. 눈동자에서 홍채를 제일 강하게 그립니다. 눈동자하고 눈꺼풀, 속눈썹의 진한 부분을 강조해서 아주 짙은 톤으로 그려줍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아래쪽 속눈썹을 짜잔하게 그려줍니다. 찰필로 눈 전체의 라인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눈 아래쪽 애교살 부분을 찰필로 문질러서 그립니다. 눈썹도 찰필로 정리하면서 톤을 눌러줍니다. 납작붓을 사용해서 눈과 콧대 사이의 어두운 부분을 그립니다. 붓에 연필 톤을 조금 묻혀서 그립니다. 눈 주변 피부를 전체적으로 붓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톤이 강한 부분은 찰필로 살짝 진하게 그려줍니다. 눈꺼풀하고 흰자의 경계를 강하게 정리하고 찰필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서 눈 흰자의 둥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진한 색으로 콧구멍을 그립니다. 여자 아이돌이니까 커트는 안 그려도 됩니다. 찰필로 콧구멍 톤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콧구멍 정리하면서 찰필에 묻은 흑연으로 코의 어두운 부분을 그립니다. 코 전체를 붓으로 부드럽게 톤을 풀면서 그려줍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콧볼, 그림자 톤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그림자의 끝은 흐릿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림자 끝을 선명하게 하면 눈에 거슬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붓으로 부드럽게 그린 부분 중에 어둡고 강한 부분은 찰필로 좀 더 진하게 톤을 올려서 강조합니다. 붓을 사용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지우개로 코끝에 반짝이를 그려서 생기 있는 피부톤을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눈도 그립니다. 홍채를 가장 진하게 그리고 눈동자 무늬 결을 그려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을 따라서 연필 터치만 넣으면 됩니다. 처음 그렸던 눈하고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눈꺼풀하고 속눈썹을 진하게 그립니다. 쌍꺼풀도 그려주고 속눈썹을 강약을 주면서 그립니다. 눈 주변의 어둠을 찰필로 그립니다. 샤프로 아래쪽 속눈썹을 샤프하게 그립니다. 진한 톤으로 눈동자와 눈꺼풀을 정리합니다. 붓을 사용해서 눈밑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찰필로 정리합니다. 붓으로 콧대를 그립니다.
여기 콧대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려야지 사실적인 얼굴이 나옵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립니다. 눈썹의 방향을 잘 관찰해서 라운드를 넣어서 그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눈썹도 그려줍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눈썹은 한 방향으로 자라지 않고 아래 위로 자랍니다. 찰필로 톤을 눌러주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눈썹을 진하게 그려서 정리합니다. 찰필을 너무 세게 문지르면 눈썹 가닥을 그린 라인이 뭉개지니까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찰필과 붓을 사용해서 피부 톤을 올립니다. 쌍꺼풀하고 눈 주변을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이제 입술을 그려 줍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내민 표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술이 입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술술 잘 그려집니다. 오므려서 내밀고 있는 입술을 그리기 위해서 입술 주름을 자세하게 드로잉합니다. 주름 방향으로 연필선을 사용하면 입술 주름 표현하기가 편합니다. 찰필로 부드럽게 하면서 톤을 밀도 있게 깔아줍니다. 입술 주변 근육을 그려서 입술을 내밀고 있는 모양을 자연스럽게 묘사합니다. 붓을 사용해서 입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붓에 흑연가루를 충분히 묻혀서 입술 톤을 진하게 올리면서 묘사합니다. 선명하고 강한 입술 톤을 만들어서 돌출된 느낌을 강조합니다. 입술을 이런 식으로 내밀면 똥꼬 모양이 되죠. 들어가는 곳하고 나오는 곳이 비슷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입술 경계를 진한 색으로 정리합니다. 찰필로 한번더 정리해 줍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그립니다. 지우개로 입술에 얇은 주름을 그려줍니다. 붓으로 입술 주변의 피부 톤을 좀더 진하게 올려줍니다. 입술의 톤을 너무 진하게 올려서 지우개로 깔끔한 반짝이를 만들 수 없을 때는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입술의 하이라이트를 그리면 됩니다. 붓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의 톤을 그립니다. 흰색 젤리펜으로 눈동자의 반짝이를 그립니다. 눈 주변의 반짝이도 그려줍니다. 붓으로 코 주변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합니다. 코끝을 조금 강하게 정리하고 반짝이를 넣으면 코끝이 강조가 돼서 인물이 전체적으로 생기 있게 됩니다. 콧구멍이 짝짝이라서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콧구멍 길이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림 다 그려가는데 이렇게 틀린 부분이 보이면 미치죠. 수정을 안할 수도 없고. 아씨. 형태는 아무리 꼼꼼하게 그려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리는 중간에도 수시로 확인하고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코끝의 피부 톤을 코의 다른 부분보다 좀더 진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깨끗한 피부의 코를 만들어 줍니다. 찰필로 자연스러워 보이게 마무리합니다. 코가 깔끔하고 예뻐야지 예쁜 얼굴이 됩니다. 입술 주름의 얇은 반짝이를 흰색 젤리펜으로 그려주고 샤프를 사용해서 정리합니다. 젤리펜만 사용하고 그대로 두면 흰색이 튀어서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샤프로 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상으로 연필로 트와이스 나연 얼굴 표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